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 우영호 김정이고요. 짧게 요 얘기를 할게요. 어, 이걸 미리 얘기를 해 놔야겠어. 아 이제 못 참겠어, 내가. 다시 못 참을 것 같아, 내가. 미리 얘기해 놔야겠어.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이 며칠이야? 11월 19일. 수능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 매년 제가 수업을 1년을, 대략 1년을 꾸려가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자주 얘기하는 부분 중에 빨리 하면 이건 되게 좋을 것 같아 라는 부분하고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이건 이때 전까지도 안 하면 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 근데 상당수에 해당하는 친구들 현장 강의에서도 좀 있고 인강의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솔직한 말 하겠습니다. 음, 약간 좀 늦었다. 싶은 생각이 드는 친구들도 좀 있어. 근데 답변을 당신은 늦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끔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 최소한의 할수 있는 만큼을 정해주는 파트들이 있거든.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2026학년도 즉 2025년을 대비하는 친구들에겐 나 이제 그 얘기를 더 이상 안하고 싶어서 그래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만이라도 알고 갑시다 2025년이 되기 전에 빨리 하면 좋을 것 하고요 이건 진짜 2025년 이때까지 안하면 너 후회할 것을 간단하게 정해드리고 저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야 제 커리큘럼을 듣던 안 듣던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강사를 통해서 수업을 들을 때도 강사가 너를 좀 끌고 갈수 있어줘야 되는데 끌고 못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럼 뭐 어떤 자격 요건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2025년 초 가 되기 전까지 제 속마음은 2024년까지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빨리하면 좋을 것은 뭐냐면요 무조건 구문 즉 해석공부요 무조건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구문과 해석공부는 범수의 차이가 두 가지로 납니다. 첫 번째는 완전 노베이스의 느낌 근데 요즘엔 이 용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도 본인이 막노베이스라 그러고, 내가 물어보면 저한 3등급이요. 3등급이 무슨 노베이스야. 진짜 리얼 노베이스. 뭐, 굳이 따지면, 뭐, 4, 5등급? 뭐, 한그 정도? 또는 그 이하? 이분들이 해야 될 해석과 구문 공부가 있고, 어, 좀 약간 겸손하게 말하시는 분들, 솔직히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는데, 해석이, 아, 저는 노베이스예요 근데 되기는 되는데 약간 애매한 이런 느낌이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 어 유베라고 말을 쓰니 너네들 유베이스? 혹시 노베이스와 유베이스? 몰라. 하여튼 있을 유자를 좀 쓸까? 맞나 모르겠다. 유베이스. <laughs> 자, 나는 스스로가 진짜 나는 영어를 너무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쉬운 수준부터 다시 하세요. 고 1, 2. 해석 공부 쉬운 수준 나는 어느 정도 영어를 읽어본 적은 있지만 해석이 자신감이 좀 없다. 약간 물 흐르듯이 해석하고 싶은데 자꾸막 끊어 읽기만 하고 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스토리텔링이 잘안 느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 똑같아요. 고1, 2 수준인 건 맞는데 쉬운 수준이 아니고 약간 중... 상 수준으로 책을 선택해서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지 아니 지금 오늘이 사실은 무슨 날이냐면 촬영하기 전에 제가 어 대치로셀에서 학부모 설명회를 하고 바로 직후야 한두 시간 두 시간 됐나? 어, 두 시간 정도 됐다 세 시간 전 설명에서도 내가 정말 처절하게 많이 말씀드렸어 왜 자꾸 내가 이 얘기를 했냐면 학부모님들한테. 고위 거쯤 애들 책임지고 올라오게 해주세요. 고위거쯤이요고위거쯤이요 나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할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소위 공부 좀 한다라는 동네 뭐 여기 대치동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몰라. 이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위 서울에서나 좀 이제 공부 좀 잘한다는 동네 뭐 경기권에서 공부 잘한다는 동네 뭐 말리면 뭐, 뭐 하여튼 뭐 어떤 도시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해석 능력은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해? 대단할 거라고 예상하는 친구들 좀 있지 않아?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지. 많지. 근데 현장에서 내가 수업을 해보고 현장에서 매년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이게 안된 상태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내가 뭐를 막 힘들어할 때가 있냐면 어, 다수의 학생들을 놓고 수업을 하는 거는 별로 힘들지는 않아. 어차피 개별적으로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하지만 개별 상담을 하면서 뒤늦게 들었었던 얘기를 들으면 내가 가슴에 미어질 때가 있어. 아, 이 친구는 이 수업을 들을 때가 아닌데 왜 여기 와 있을까? 내가 이 친구를 못 끌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와 있을까? 사실 너는 이걸 더 하고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확 올라올 때가 있다고. 음, 그분들을 위해서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빨리 하면 좋을 거 특히 2025년 초까지는 그래도 끝내야 될것 중에 하나는 해석에 대한 어느 정도 기틀을 만들어 놓읍시다 뭐냐 제 강좌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V 스타트고요. 여기는 V 구문이에요. 음, 뭐 구체적인 건뭐 맛보기 형님 보시거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어, 언어 과목이라는 건얘들아 약간 양날의 검 같은 느낌이야. 수업을 들으면 좋거든. 근데 문제는 내던져진 상태에서 네가 스스로 못해. 이 언어 과목은 네가 모르는 상태에서도 수업을 듣잖아? 듣, 들으면 아는 것처럼 느낌을 막 심어줘. 그리고 그게 강사의 책임이기도 해. 알게끔 만들어주는 거, 자신감을 주는 거. 그것도 일종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 근데 내던져진 상태에서는 뭐가 있어야 네가 수업을 받은 대로 끌고 갈수 있지? 해성력. 해성력. 단어력이, 도 단어력이라고는 말씀드려도 똑같은 얘기기도 하고. 이게 너무너무 부족한 친구들이 많아. 스스로를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봐. 어떻게 하면 나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을까? 어. 2024년에 치러진 6, 9 수능을 문제풀이의 관점 말고 해석적 관점으로 한번쭉 해봐. 해설 강의 많이들 올려놓으셨잖아. 그거랑 비교해봐. 나의 진짜 리얼 해석력은 어느 정도까지 됐어야 되는 거. 저도 해설 강의 찍을 때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자주 해요? 여긴 해석이 돼야 돼. 이것도 돼야 돼. 근데 이건 좀 못해도 돼. 아, 이것도 좀 어려우니까 괜찮아. 하지만 이건 돼야 돼. 그럼 그 돼야 돼라는 범수에는 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얘들아,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날고 긴다라는 강사들도 여러분들 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네가 기본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 두 번째. 늦으면 후회할 것. 얘는요, 어, 약간, 실전 용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반드시 아셔야 될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거든. 얘는 다음 같이 얘기할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뭐냐면 단어의 의미 확장. 제 기존 수강생들은 제가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여기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단어가 있는데 실전에서 는 얘들아, 네가 아는 단어가 아는 단어를 넘어서서 더 넓어져야 돼. 예를 하나 들어볼까?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vacuum. 뭐야? 진공? 음! 하고 빨아들일 거야? 아니. 너 vacuum을 고립상태, 홀로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지 못하면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가 문제가 될 거야. 실전. 고삼 그러니까 평가원 실전이라고 할까? 평가원 실전. 단어의 의미가 확장이 돼야 돼. 두 번째는 글릴 기능력이야. 요즘에 수능 끝나고 수강평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다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아, 영어 뭐하려고 공부해? 절대평가인데. 라는 게 아직도 머릿속에 있나 봐. 얘들아, 6월 평가원, 2024년에 치러진 6월 평가원 어떻게 됐어? 1.47%야, 1등급이. 영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거에 대한 의심은 하지 마, 제발. 절대평가랑 여러분들의 성적이랑 무슨 상관이야? 1등급 받기 쉬워? 난이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1등급 받으려면 3점짜리 3문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실수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실력도 그 안에서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게 세 문제야 리미트가 공부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맙시다 빨리 합시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합시다 에서 그 읽기 능력이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 영어 공부 뭐 할라 해 그냥 단어 많이 외우고 여기에만 머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어 많이 외우고 그냥 열심히 해서 공부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어 이거다 하고 정답이 나오겠지 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강평이 미친듯이 올라오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기 때문에 1등급 비율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야. 얘들아. 2024년 6월 평가를 기점으로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 단순 이해와 해석력 뿐만 아니라 내가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돼. 해결 능력. 그게 그릴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단순 해석만 하는 건 그건 그릴기 능력에서는 조금 그 이전 단계지. 단순 해석 능력은. 뭐가 그릴기 능력인지를 알고 싶어? 그러면 해설 강의 가서 봐. 69 수능에 어. 그릴기 능력이 중요한 문제 번호? 21에서 24와 30과 31에서 3 4 있거든. 이때 내가 뭐라고 해설 강에서 의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지 그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아봐. 그게 그럴 기능력이야. 미리 얘기하면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과 성격의 재진술 파악 능력이야. 특히 관계. 네. 마지막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늦으면 후회될 것. 이라고 하는 녀석의 세 번째는 뭐냐면 주요 유형별 변하지 않는. 원칙에 대한 수용이야. 잘 틀리는 유형 중에 여러분들 빈칸도 있고 순서 삽입도 있죠. 순서 삽입 예시로 들어볼까요? 순서 삽입 어떻게 풀어놔? 너의 풀이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 아니면 그냥 이거 다음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거 다음에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특히 순서 배열은 니는 BAC가 맞는 것 같지만 정답은 BCA라고 나올 거고 그 b a c가 왜 틀렸는지 설명을 안 해줄 거야. 일반 문제집에서도 그렇고. 그럼 뭐를 알아야 돼? 평가원이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한 원칙을 빨리 수행해줘야 돼. 이건 늦으면 큰일 나. 이세 가지 정도는 늦으면 나중에 와서 후회할 것 같아. 수강평 요즘 수강평이 그래서 그래더라. 아, 늦게라도 이거 했으니까 다행이에요. 라는 소감 표현도 있지만, 아, 이걸 왜 그, 지, 진작에 안 했을까요? 왜 빨리 안 했을까요? 라고 하는 녀석들도 되게 지금 많아서 그래. 제 수업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뭐, 단어 확장이야.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죠? V단어 얘기하는 거고. 글읽 기능력? 어, 제, 뭐, 소위 시그니처 광자? 뭐, V단어도 그렇지만, V 올인원 얘기하는 거고. 얘는 V 유형 독해 얘기하는 거고. 아니, 근데, 어차피, 어, 대부분 의 인강선생님들은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 커리큘럼으로. 좋아! 근데 시기만 놓치지 마. 요거 정해드릴까? 늦으면 후회될 거? 이건 아무리 못해도 6월 평가원 전까지는 아마 요 정도는 되어야 있을 거야. 그리고 차라리 6평 직전까지 이걸 공부를 해놓고 6평이 점수가 잘 나왔다? 그러면 영어 공부하지 마. 연습만 해. 공부하지만은 좀 너무하다. 수업을 너무 목매해서 듣으려고 하지 마.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막 날아다니면서 이런저런, 변수들만 잘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돼.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고. 이게 제가 매년 이 영상을 여러분들 기존의 재 수강생들이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 나중에 이 얘기 늦었다고 후회하지 말자. 제발 이거 하고 가야 된다. 맨날 잔소리 하지,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안 하고 싶고 근데 할 거야 분명히. <laughs> 또안 해야만 하고 적어도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시기상으로 빨리 해야 될 것들은 빨리 해서 나중에 발 뻗고 자자. 라는 말을 좀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 설명을 하고 직구해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아직 올해가 끝나지도 않은 11월이지만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11월이 됐던 12월이 됐던 2 0 2 5년의1 2 3 4 5 6 7 8 9 10월이 됐던 이 마인드는 꼭 가지고 계셔서 빨리 쳐내야 될건 쳐내고 그리고 스스로 가는 걸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걸 이 영상을 보는 시점이 또뭐 2025년 막 6평 이후야 아 그러면 저는 안 되는 건가요 모르지 화난 거 아닙니다 모르죠 난이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뭐, 너의 실력이 어떤지도 모르고,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모르죠. 근데 뭐는 알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김정희 씨입니다.